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가 부르는 소리, 교단님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어느 교단 국내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우렁차게 나오는 교단 별로 못 봤어요. 아니 내가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교단 가면 교도들이 성가 부를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만에 생기가 없이 성가를 부르세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뭐 어떻게 막 성가 부르고 아까 2층에 있는데 어디서 막 참 노래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냐? 어디가 이렇게 쫓아가더니 여기서 성가에서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찬송이 우리를 막 그 이 힘성을 막 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러면서 아이 내 말 듣는 것보다 한 시간 성가 부르면 훨씬 더 유감이다. 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다가 조그만 돌을 하나 탁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끝까지 약하긴 해도 파동이 끝까지 가요. 우리들이 여기서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 파동이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우주는 이 보이지 않는데 파동이 있어요. 근데 이 파동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것 같지만 그 파동이 한번 울리기 시작하면 쫙 우주 끝까지 이 파동이 움직여 가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 그냥 신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그 피아노 선율을 어떻게 부를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파동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간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모를 것 같죠? 아, 네. 그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말이 곧 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위해서만 준 거냐?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주문이에요. 말하는 것이 주문이에요. 우리가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님들하고 참 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운데 교단 나왔고 양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운으로 같이 뭉쳐서 그렇죠? 함께 서로 복부동에서 나보면 오다리가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마음, 제 사람의 마음이 천하를 이끌어가는 힘이 그래서 삼시세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물, 천지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자녀 셋으로 움직여 가요. 천지도 그렇게 움직여 가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세수를 이야기했죠. 진공, 묘용, 음과 그 세 가지가 천지 덫으로 움직여 가서 그래서 삼이 중요합니다. 1, 2, 3이 중요해요. 삼으로부터 삼만 딱 결집이 되면 삼을 울려 퍼져요. 그래서 4, 5, 6, 7, 8, 9, 10, 10왕. 그래서 10왕이 편만, 10은 10왕이라는 뜻이다. 다시 10은 영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영우 숫자. 이런 사람이 원인과 동시에 0입니다. 영은 곱하기 해도, 나누기 해도, 만을 써도, 플러스 해도, 천을 못해도, 만을 못해도 다 0. 그렇습니까? 네. 그 원리로 퍼져.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상일절. 상일절하고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관순이다. 우리 교무님들이요. 서울에서 우리 교무님들은 어, 유관순이 나가신다. 제가 그것을 흘려도 보냈습니다. 3일절 날 우리 교무님들 다 같이 정국을 입고 나와서 서울을 한번 돌자고 그랬는데 그걸 못 오고 왔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3.1절 운동 정말로 재현하는 것 같아요. 재현하는 것 같아요. 3.1절이 참 의미가 큰 날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독립의 만세들과 만세들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어요.
크게 혼자 적어해 주실 때 절대 나무서 통일군용에서 방과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종사님께서 저것은 개벽을 알리는 상투 속에서 개벽을 알리는 상투 속에서 우리 어서서 방언인 맞은 기도하자. 그렇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창생을 제도하는 기도하자. 3.1운동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기도라. 독립을 꿈꾸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창생을 구제를 기도하자. 저것은 개비우 상투 소리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나서 1930년 금강산을 다녀와서 금강의 형세가 금강이 드러나는 조선이 개조돼 조선이 다시 태어났다. 세계 다시 태어났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악기는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성인지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 내에 우리나라 독립이 못할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일까? 그랬기 때문에 모든 지성인들이 다 변절을 했습니다.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 최고 상례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변절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지 못할 것이다. 독립한다고 해서 누가 변절합니까? 근데 그 30년대 대종사님께서 이 나라는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고 도덕의 풍목이 될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안 돼. 근데 대통령께서 이 나라는 앞으로 이 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지도고 도덕의 풍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70년 우리나라 10대 강국수를 세계 경제 수출 지금 3,800달러입니다. 아프리카의 전체 다 수출을 합쳐도 그것보다 우리가 배를 더 많이 수출합니다. 세계 땅을 보면 우리는 잘 알죠. 50년대 우리나라 못 살던 사진을 갖다 지금 비춰주고 이 나라가 이럴 때가 있느냐. 젊은 사람들 믿지를 않아요. 세계의 이 땅이 현재 있는 땅이 0.1%다. 0.007% 그런 나라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한류 고려 외부 물결 어디까지 왔어요? 미국까지 왔습니다. 아카데미상. 정말로 다른 나라 영화제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아카데미상에서 그것도 영어로 온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한 영화가 4개국을 상을 탔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상을 찾습니다. 비테스 달리 정말 이거 영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글을 부르는 거. 그것을 미국 10대, 20대가 한글을 버전으로 응? 먼저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내놓으면 그 다음에 뒤에다 번역을 해내는 거. 근데 그걸로 따라서 불러 한글을. 여하튼 브라질, 칠레, 나 있잖아. 도대체 이 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대종사님께서 3.1운동 일할 때 개벽을 상투 소리다. 미국의 이 한류 영분이 일어날 때 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개벽을 상투 소리다. 개벽을 상투 소리다.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앞으로 그 큰 사람들이 수없이 한 것만 할 것이다. 무엇을 할까요? 법을 배워라. 법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우리 교민들 와가지고 훌륭한 결혼 나올 거다 희한해 참.
복음을 전하고 교포바람 때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보통 일이 아니잖아. 한국의 이 정신이. 근데 그것을 엘리의 교수 역사학자 교수 폴 케네디라는 사람 이제는 14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거의 로마 문명이 지배를 했잖아. 200년 전 영국 문명이 지배를 했어. 지난 100년간 미국 문명이 지배를 했어. 근데 이 문명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환태평양 쪽으로 옮겨갔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환태평양 쪽에서 제일 그래도 지금 드러난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이잖아. 그렇게 노제베, 네버제베, 노제베, 네버제베, 네온차이나, 네이든 코리아. 백운 교수는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우리는 창조적 문화가 일어납니다. 일본은 모방문화예요. 군주군 모방. 중국 공산주의. 그런데 우리는 창조적, 이 창조적 문화가 IT 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셜, 뭐냐, 사회 도덕성. 사회 도덕성을. 일본 군국주의, 남을 침략하려고 했어요. 엄청난 많은 이자다 전에 피해를 주었어요. 중국 공산주의. 시간만 있으면 주변국을 다 침략해서 뺏어요. 티벳 뺏으면서 엄청난 스님들을 죽였어요. 엄청난 스님들. 우리 민족은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침략을 안 하거든. 거의 침략한 적이 없어요. 수백 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소셜 모레라. 두 번째, 그분이 이야기한 스피리추얼 컬처예요. 한국은 혼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말하는 뭐예요? 정신문명 혼을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컬처예요. 대산동 자체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세울 때 천부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천부경의 시작이 일시무실, 일종무종일로 끝나요. 시작하다 시작한 바가 없어요. 끝나도 끝나간 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생, 불멸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를 시작할 때 진리를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산종에서 우리나라 보물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러시죠. 하나는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다 다음 대로 나가요. 태극기. 태극기가 얼마나 그 진리가 심합니까? 동양사상을 집약해놓은 것이 또 하나는 우리나라 꽃이 쓴 곳이 꽃은 좀 그렇긴 한데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궁화 꽃이요! 무궁화! 무궁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불교의 핵심 금강입니다. 해인 금강. 그래서 제 동생 금강이 현대학이 아니에요. 조선계 조선이라 금강산 드러날 때 이 나라가 세계 드러난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한참 드러나서 조금 멉시다. 아니 북쪽을 금강산을 몇 번 왔다가서 제가 북한 사람만 아니라 북한을 그 여기 북경을 통해서 평양도 제가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북한 도와줘요. 그 어린아이들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삼. 사람 발소리를 듣고 큰하는 인삼을 해요. 그냥 명물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한글. 한글. 예언서 다른 거 불러가지 마시고 대중생 말씀 전망품 보시래요.
전망품 예언서에 앞으로 돌아올 시대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끔 갸를 하다가 신문을 볼 때 어디를 보냐면 전망품 보여. 하, 이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한 명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제가 이야기를 하다 그날 대신교단에 있으면서 대신교단님들이 대신교단 3년 동안 내가 목이 길어났다. 목이 길어졌어. 아니 대신교단 옆에 길이 있어. 이래서 저 큰 도로가 가는 데가 한 50m 떨어졌어. 근데 바로 길이요. 이렇게 서다 보면 차들어. 아니 보편등하는 교도님들 아는죠? 아는죠? 그러면 나와서 혹시나 오시나 우려하시죠. 이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교단 3년 동안에 목이 길어졌다. 목이 강국이 스피드를 갑자기 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교도님들 보니까 서울에서 두 가지는 확실해. 내가 교도님 보니까 지금 교화는 잘 안 되는데 두 가지가 확실해. 하나는 우리 교도님들 다 보는 게 어디다 내야도 우리 교법은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경제 최고의 교법이다. 이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교화는 안 되지만 우리 교단은 반드시 세계의 주세의 교단이 된다는 게 확실해요. 하도 대종사님 말씀 많이 받더라고. 그런데다 우리 교단님들이 새로운 교도보다도 옛날보다 믿었던 교도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 친구.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것이 확실히 들어있어요. 우리 교법은 어디나도 최고의 법.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대마도. 어디다 대마도. 이 교법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해보셨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적지만 다니는 듯이 세계의 주세 교단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의 교화 규모로 볼 때 과연 이렇게 세계 교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침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저 모스크바, 차 아프리카 대부분. 제가 최근에 제작년과 2년 전, 2년 전이냐, 3년 전에 케냐 봉지니까 그런 곳에 여자 교무님 혼자 가서 교화를 하고 교당을 세웠어요.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직업 소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지탄 한지성 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죠. 저 중국 아직 교화하기는 힘들지만 저 호주 세계 곳곳에 걱정하고 다시 불어나서는 부르지 정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모님도 죽자 살자 여기서 죽더라 하고 그러면 또 다음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0년, 200년 우리가 뭐 500년, 1000년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무님들 만년, 2만년 계속해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칼 판도를 받고 이 스피리털 감찰하는 게 나는 아이고 저 이야기는 야 정말 대단해.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수출 기준에서 일본을 들여다봤더니 완전히 일본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군국주의 아베라는 한 사람 말하면 다 언론이 다 통제되고 있어요. 언론이 대대로 보도를 중국은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6.25를 겪었어요. 그래서 4.25를 겪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IMF이고 생각해보세요. IMF 때 그런 나라 어디 갔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맞습니다. 수없이 나갔어요. 가장 단실하고 IMF를 맞이 벗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요. 완전히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요. 그리고 대처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이 대북 쫓아가요. 봉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원금 대처를 몰려들어요. 나는 그런 나라를 열 번째 겪었어요. 곧 벗어납니다.
거기에서도 나는 충분히 우리나라는 벗어나고 자립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 토양 속에 창조적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우리도 영향력이 큽니다. 미국을 발판으로 해서 원불교가 세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어쨌든 건강들 하세요. 네. 아, 그리고 교포벌 속에는 낙도 하고요. 네. 그렇게 갑시다. 네. 아, 우리 그냥 한민족으로 그리고 미국 가서 교회 열심히 하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어제까지 이제 사리 연구가들을 했어요. 오늘 정신사에서 저하고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인생을 연구하는 수양이 있다고 했어요. 초기에 정정 수양 연구이론에 대종사께 서문에 그렇게 쓰세요. 인생을 요도로, 인생을 요긴한 도로, 중요한 기준, 수양입니다.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해복을 구하는 데 있다. 우리가 종교를 뭐 때문에 해복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이래 해복을 구하는 것 똑같아요. 방법이 다르고 우리는 정도를 두어서 해복을 구해요. 근데 정도를 부르고 해복을 구하다면 구했다고 보다도 결국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 지혜와 복이에요. 복. 돈도 복력이에요. 권리도 복력이에요. 장사에서 돈 버는 전부 다 복력이에요. 그 대신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 삶을 잘 살죠. 지혜 없이 어떻게 삶을 잘 살아요. 지혜 없는 사람을 뭐라고 천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을수록 삶을 더 잘 살아요. 높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혜를 갖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요도 첫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수양이 있었어요. 수양이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의 가장 무기난 도예요 수양이. 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가 막혀버린 집 부러져 버립니다. 이 세상 움직이는 모든 기초예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그것에 뭐가 기초가 들어있다고 가장 먼저? 아니 진리적으로 어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에 진공이라는 말이죠. 진공. 진공이어서 이 움직이는 모든 우리가 빛을 볼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숨쉬고 움직이고 태어났다 없었지라는 게 진공을 바탕으로 있어요. 원바탕이 진공이에요. 수양은 원바탕이 진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튼튼하지만 이 집이 절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생에서도 기초는 무엇이냐면 진공이에요. 제가 언제 먹으세요? 우리가 열반을 하게 되면 천도제식이잖아요. 천도제식제는 또 우리가 참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정일념을 챙겨서 가시옵소서. 청정일념. 왜 청정일념을 챙기는가요? 그것이 막 궁금하셨어요. 극락가니까. 극락가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청정일념을 챙겨 극락을 가요. 극락하고 청정일념 통해 창정일념은 진공이에요. 네? 창정일념은 그 다른 말로 진공이라고 해요. 진공은 다른 말이 청정일념입니다. 근데 왜 청정일념 중에 불교와 원불교의 논리는 삼세인과를 떠놓고는 역시 청성이 안 돼요. 자, 이 생이 있으면 끝나는 줄 알고 다음 생이 있어요. 전생이 있어요. 이거 돌고 돌아요. 근데 서로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전생이 현, 저번에 엊그제 전생이 현생을 보고 혼선은 전생을 복제한 거. 내생은 현생을 복제한 거. 복제하면 돌아.
근데 마지막 이 생각이 중요해요.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에 바탕이 돼. 다음 생에 바탕이 돼.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품성의 바탕이 잘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품성 바탕이 좋게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아, 근데 감정 침묵이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좀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품성을 넓게 잘 태어나서 너무나 아이를 기르는데 수월해. 너무나 수월해.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재능 인력을 어떻게 챈 거냐는 다음 태어날 때 품성을 바탕이다. 이 말씀 어디 들어보셨던가요? 안 들어보셨을까? 어째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그 생각이 들고. 아, 원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했을 때 창정 인력을 챙기더라고요. 이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수양은 무엇이냐? 품성과 같아요. 자, 이것을 탁 던졌어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쓸까요?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물체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가서 딱 머물러요. 모든 건 다 그래요. 모든 물체라는 것은 편안한 상태로 이 관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딱 던져버리면 그 물체가 쓸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아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편안해. 편안한 걸까요? 편안함이 기본이에요. 편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요? 자, 저녁에 잘 때, 아, 불안하고, 뭐, 머리도 막 해가지고, 아, 고민인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 때까지, 아, 고민되다 잤어. 잤어요. 아침에 탁 일어났어요. 무슨 생각 들어볼까요? 저녁에 생각도 아침부터 또 그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아무리 어른이 있더라도 잘 때는 그냥 편안하게 좀 마음을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맞아. 공부를 하지 않아. 마음의 힘을 키우면 아무리 어른이 잘 때는 탁 놓고 마음을 딱 챙긴다. 아침에 개운한 마음으로. 아,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나니까? 어쩌는게? 그 어렸던 것이? 아, 탁 풀려지는 생각이 하나가 탁 일어났어. 아, 그럽니까? 아니, 오늘 문제 해결 다 됐네. 저녁에 마지막 잠 가서 아침에 품성 받아. 그런데 하나 더. 왜 아침에 일어나봐야 자선할 거예요? 자선하고 기다려. 그러면 아침에 자선해서 품성을 딱 떨어뜨리고 기다려. 그러면 하루가 편안해. 아침에 꼭 선을 하라. 선을 해서 품성 바탕을 딱 덜어놨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별것 아닌 어때 마음이 불편하고 좁아지면 별것 아닌 손에 툭다가 툭다가 그럼 그게 어떻게 하루가 편안하겠어요. 가는 사람마다 자꾸 상급을 지어 상급을 지어. 근데 딱 아침에 품성 바탕을 어이 뭐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하는데 삐식 웃음. 그럴 정도만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만큼. 그러니까 이 수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생의 의도는 수양이 있어요. 대체로 수양이 있어요. 수양을 잘하면 연구도 잘 되죠. 마음을 비우듯이 연구가 지혜가 솟아나요. 반의신 경우에 핵심 뜻이 뭐예요? 무슨 사상이에요? 빌공자, 공사상 있잖아요. 거기다 뭐 공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어요. 그 핵심이 공사상이다. 근데 반야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식은 입력시켜 놓은 거예요. 입력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지혜는 마음을 피우는 데서 소산하는 거예요. 비우는 데서 소산한다. 반야가 공사상인데 비움인데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지식은 안에다 많이 넘을수록 지혜가 있으면 없으면 지식이 무엇으로 화할까요? 분별로 화해.
흰 마음에서 지혜는 고통이 없어져요. 자, 똑같은 분별이죠. 지식을 똑같이 갖고 계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이 반야로 와요. 분별이 반야로 와요. 지혜가 없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분별이 무엇으로 와요? 카르마 업으로 와요. 이것이 다릅니다. 벌레로 와요. 벌레. 번뇌와 지혜는 반야는 둘이 아니에요. 근데 둘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깊은 제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야가 지혜냐? 어떻게 번뇌가 지혜냐? 어떻게 번뇌가 반야예요? 불교 최고 정착에 들어가는 반야는 번뇌가 지혜고 지혜가 번뇌. 번뇌도 지혜, 둘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번뇌가 지혜가 될까요? 벌레라는 얘기는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을 이야기해요. 분별 주착이 정신세안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카르마로, 카르마로, 업으로요. 근데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로 같이 그 마음으로 비춰보면 이건 분별 지혜가 돼요. 분별 지혜가 돼요. 그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양을 해서 깊은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지혜인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이 좀 너무나 원론적이고 사실은 희무한 인체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요단은 수양입니다. 수양 공부를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좌선은 죄를 잡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젊어져도 자기가 잘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좌선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 좀 세월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하라고요? 연구를 하시라고. 연구를 청하시고 앞서버리면 연구를 남아있다. 연구를 남아있다. 정말로 목소리가 좋은 사람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한 20분, 30분 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운이 없으면 속으로 하세요. 나옵니다. 나중에 정말로 기운이 없으면 소리에 있는 이 생각으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마 3m를 질 거예요. 똑같이 정전을 말씀해 주신 자선의 공덕이나 염불의 공덕이 똑같다. 그리고 그 하얀 양도 거기. 근데 영불은 좀 나이 드신 양반이라 하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인생의 유도는 수양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은 그릇을 키우고 있어야 마음은 그릇을 키우고 다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조금은 불안하죠. 불안해. 넓혀 행복해. 그러니까 이 수양을 행복을 바탕이라는 거예요. 수양을 하지 않고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정성 원리예요. 이것이. 안정성 아까 안정성 원리고 이거 편안함의 원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 천하에는 지식이 많다 한들 그것이 불안 요소가 나중에 와요. 그러자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 많아질수록 불안해. 왜 그러냐면 지켜야 될 것이 많아. 조금 없는 것도 괜찮아요. 없으면 편안해져.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적어. 많으면 많아봐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지. 권력도 그래. 권력이 많아지면 적이 많아져.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되돌리면 정치가는 가장 대단한 용사기에 정치가는 되돌고 가지 마라. 힘이 없어서 못 갚겠어요. 큰 권력을 휘두르 근데 그것이, 그것이, 칸데, 그거 막 축자, 살자. 목을 거대, 목을 거대. 그 기억, 그 뭐요, 공천 받을 때 너무 참. 아, 그거 하나 받아놓고, 뭔가. 아, 진짜 좋다. 많이 받아놓고, 이상한데.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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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은 행복을 받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키워야 넓혀야 돼. 그래, 정말 우리가 생각해. 이 테두리가 없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그 상태에서 대인의 기국을 가지 못해요. 대인의 기국을 가지 못해요.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 돌리면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그릇을 키우면 거기서 에너지가 생성돼요. 삶의 활력이 돋아나요. 삶의 활력이 돋아나요. 법을 받는데도 그릇이 요만하면 이 이상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 법기가 된다는 거 그릇을 키우면 근데 그릇이 요만하면 일본사람 어느 선사가 불법이 오신 불을 왔어요. 아주 지식이 고전한 교수가 와서 스님을 불러 왔어요. 커플이 왔어. 찬호 한 잔 들게 나왔고 물을 따라서 계속 따라 넘치는 듯 따라 아니 그러니까 교수가 아 넘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릇을 비우고 와라 머리다 가득 스님이 무슨 말입니까? 어? 내가 재밌고 옛날 소동파가 그랬어요. 소동파 별칭이 무엇인지 압니까? 칭가에 칭가 저울 칭자 어? 법문 받으러 저울로 다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러니까 유명한 한 선사를 만나러 갔어요. 선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사가 큰 소리로 아 소리를 했어요. 그럼 한마디 했어요. 이것이 몇 권이나 됩니까 다뤄봐봐. 몇 권이나 돈이요 어떻게 다룰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래 법문 받더라 법문을 받들고 딱 불소리가 났더니 불소리가 들리고 그것을 한 소리 탁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이 천하만물 법률서를 하고 있어요. 부정선법을 해요. 유정선법을 말하는 거지. 절대 친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배울수록 그래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선생님들. 우리 교무님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앉아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교무수들 가서 보면 딱 이렇게 쭉가져서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 내가 최고 잘한다는 게 들기 때문에. 그러니 법기가 되려면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신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법기가 바탕이 돼. 믿음. 믿음은 무엇에 바탕이 돼? 법을 담는 그릇이 그릇. 믿음은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돼. 믿음은 금년에 종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신성에 대해서. 믿음은 계율을 지키는 과목. 계율은 무슨 과목일까요? 취사 과목. 의도는 무슨 과목일까요? 영국 과목. 그럼 첫 번째는 무슨 과목일까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뒤로 보니까 그래요. 시인이 법을 담은 그릇인데 시인이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인데 시인이 계율을 지키는 근본인데 아니 취사 영국 배는 거 수양이 아 믿음인과 동시에 수양이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딱 그러면 개교가 안 생겨. 개교 때문에 구정선사가 생각해서 나는 지혜들 안 가요. 그 정도하고 돌을 들으면 안 이룰 수 있겠어요. 추운 겨울에 소설을 가요. 우리나라 가운데 그 구정선사 가운데 어디 월정사 어디 가까운데 또 그러니까 조금 이따 스승님 갖다 달았습니다. 와서 때 여인만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달아 아홉 번을 그랬어요. 그 추운데 우리는 한번 달았다가 와서 한번 두 번째 시작하고 지금 무슨 속으로 뭐라고? 똥개 훈련시키는 왜 그래? 개교해. 자 힘이 없으면 한번 이야기했는데 몇 가지 계교가 생겨요? 아홉 가지 계교가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홉 가지 꼬리가 생겨. 신이 있으면 아홉 번을 곧 다뤘는데 뭐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구정산사는 아홉 번을 걸었어요. 구정산사는 한 번 걸 거예요. 그 마음으로 걸었어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법을 우리가 받들려면 그러지 마셔야 돼요. 수양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수양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행복하려면 수양 공부를 해야 돼요. 원룸만으로 조금 하다가 만들어요.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다루려면 자기 그런 인생, 인생도 못다 삶도 자기 그런 만큼만 다루. 그 인생을 정말로 높게 다루고 사람 대인관계로 맞잖아. 자기 그런 만큼 다루. 그렇지 클수록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모여들. 그런 사람이 넓어지죠. 응? 그리 적으면 사람이 모여들고 있어. 불편하니까. 왜 그냥 불편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교화도 마찬가지. 불편하면 그것은 교화가 제일 잘못되고 교당에 와서 편안해야 돼. 편안함을 찾아와. 그래서 이 도량하라는 편안한 곳이 돼. 그것이 맞네. 그런 곳이 돼. 그래서 인생의 요도는 수양. 확실히 수양이죠? 네. 기초예요. 그건 뭐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수양을 꼭 하십니다. 수양이 있을 때만 그러죠. 그래서 연말할 때 우리 교도님들 신신 잠시 가보면 떨썩떨썩 떨썩해. 저 보니까 미국 사람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가서 보니까 연구를 하면서 연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아니 가르쳐줬더니 한 분 열반하셨는데 남한의 타운을 찾으면서 열반하셨어. 아니 그건 이제 다음 세 확실히 그냥 신이 굳건한 교단 사람 갖고 한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얼마 오래지 않은 가서 이제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저녁에 잘 때 대통령은 딱 숨을 쉴 때 숨을 깊게 쉬면서 마음을 딱 챙기고 자세요. 습성을 기르세요. 그럼 그거 같지. 그래서 전생에 쫙 청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생에 영향을 믿고 이 생에 청정을 다음 생에 또 돌고 어제 한번 챙기고 오늘 한번 챙기고 어제 한번 챙기고 자면 오늘이 편하고 오늘 한번 챙기고 자면 내일이 편하고 앞에 한 생각을 탁 청정하면 챙기고 현재 생각이 편하고 현재 생각 한번 탁 챙기면 뒷생각이 편하고 똑같이 움직여 그러면 건강도 좋아져요. 수양하셔야 되겠죠? 네. 원문은 해설도 못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시팅 매트 취하시면 좀 발음이 좀 그러나? 시팅 매트 되셔? 국내도 제가 영어를 좀 이렇게 본다고 봤어요. 옛날 인도 갔더니 먹고 잡고 돌아다니는데 아무 피해가 없어요. 다 했어요. 인간 교류가 안 돼요. 안 들려. 동굴오빠를 갔어요. 호텔 앞에 자전거가 있어요. 제가 세 마디로 빌려서 타고 돌고 다녔습니다. 바이시클? 렌트? 하우머치? 안 할 수가 없어. 확실히 알아들어요. 그리고 딱 여기서 3.5유로 라고 딱 썼어요. 3.5로 내고 자전거를 빌려서 1시간 반 동안 두 애들을 돌고 돌고 와서 반납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이제 영어를 좀 보긴 했어요. 내가 영어를 조금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미국 왔을 때 한마디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입이 떨어져요? 내가 별 이야기 근데 요즘에는 오바마 연설, 아, 오바마가 친구들이 가더라고. 우리나라 옷이라. 누가 신다고 하는데 옷이가 옷이 성을 가지고 오바마 연설, 아, 너무나 기쁘다. 우리 옷이가 성을 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오바마 연설문 하나 했다. 흑수저 뭐 그런 연설문 한 20분, 10분 분장했어. 어떤 사람이 뭐래요? 그것을 계속 최단가로 들어가. 어떤 멍청은 저는 무둔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러자. 그것을 녹음을 하나 했어요. 계속 들었어요. 아, 정말로 그럴 것 같아. 아, 그래서 나중에 원리가 자꾸 생각이 되어지더라고.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확실히 들어와요. 어설프게 안 돼요. 땡큐. 이거 우리가 뭐 해석을 해? 안 들어와요. 이유? 해석해? 아니, 그거 들어와요. 확실히 안 건 들어와요. 만약에 다른 글을 올 때 한글로 봐가지고 2초 안에 딱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처음에 안 들려요. 안 들려 연설에. 그런데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하나씩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빨리 말하는데 막 단어가 막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 제가 세 달은 못 들고 한 달 반쯤 들었더라. 아니, 늦게 시작해서 그 달을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한 10분짜리 선택해서 또 들어갑니다. 한 네댓 개를. 그러면 다음에는 석 달 했으면 그 다음 거는 얼마일까요? 한 달이면 들어요. 그 다음 건 반 달이면 들어요. 그래가지고 대여섯 개를 들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 말이 들어온다고. 제가 이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간 영화를 얼마나. 그래도 여하튼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몇 년 살려면 듣기라도 하고 좀 떠듬떠듬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천재는 누구를 천재는 누구를 당해내지 못해? 절대 노력하는 자를 당해내지 못해. 노력하는 자. 에디슨이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한 말 했어요. 나는 2%의 영감 그 98%. 정말 노력해. 에디슨 노력을 했던 사람. 이 100년도 전부 하나 이 발명학에서 2,000번인가를 실험했어요. 2,000번은 노력을 했어요. 그 한 번은 노력할 때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1999번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와요. 2%의 가능성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8%의 노력을 하면 성공해요. 어떤 사고를 때 2% 가르치고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정준영 씨가 그랬어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플러스 98% 또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50% 가능성이 있어요. 50% 노력을 안 하시는데 80% 가능성이 있어요. 20% 노력을 안 하시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공부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고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몸이 노력 안고 그냥 움직이면 습수가 되어버릴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아침 거기서 조그만 사람 세 끼 다시 챙겨 먹어요. 다섯 번 여섯 번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삼시세끼 찾아먹는 것이 그래서 몸이 활동적이 나요. 어제 이야기했는데 근데 정신은 일주일 가도 한 번을 챙기잖아. 먼지가 다 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이나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 법대 때는 딱 나왔어. 그러니까 선교가 중요한 거다. 앉아있는 자체가 나름으로가 내 정화가 돼요. 교훈이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그럼 그것은 나의 축복인 거예요. 수신기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신심이 없어요. 근데 귓가를 한번 딱 머물려서 제가 근데 이것이 나중에 불종자서 씨앗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도복 20절
연금을 통해서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 성불할 좋은 종자. 여기 앉으신 여러분 행복자 되십니다.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수양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원문은 안색이 따라서 이제 서른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어쨌든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대중생활하다 보면 떠오릅니다. 이 그 리듬도 생 말하자면 굴곡도 생기 리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로 양보가 되는데 서로 그리고 또 강력해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일까? 움직여 가면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시죠? 네. 회장님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제 참 큰 역할을 합니다. 회장님이 보통 역할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명부에 이렇게 이름 적어진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나가시고요. 예, 여기 전부 다 어른들 다 그렇지. 여관절 어르신들. 여튼 건강하시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드리면 또 우리 교대님들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한번.